네, 탄핵안 표결을 둘러싼 여야의 움직임과 전망은 잠시 뒤에 이경원 기자와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이 촛불 집회에 맞불을 놓고 나선 친박단체 집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. 이 박사모를 비롯한 친박단체들은 오늘 대통령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인턴 직원 성추행 의혹으로 물러났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도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. 권혜리 기자입니다. 서울 동대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. 주최 측 추산 3만 명, 대부분 60대 이상이었습니다. 이들은 박 대통령은 1원도 챙기지 않았는데 마녀 사냥에 내몰리고 있다며 대통령 하야와 탄핵 반대를 외쳤습니다. 여성 인턴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물러났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도 무대에 올라 언론과 야당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. 박근혜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 야당 친북 종북 반미 세력에 대해서 촛불 집회 참가자 수가 크게 부풀려졌다며 대통령 퇴진 여론은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촛불 집회가 열리는 광화문으로 행진하다 종로 3가에서 되돌아갔습니다. 행진 과정에서 촛불 집회 참가자들과 험한 말이 오가기도 했습니다. 꼭좀 와봤으면 좋겠습니다. 와서 이 자리에 와서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. 다른 친박 단체들도 여의도와 서울역 광장에서 맞불 집회와 기도회를 열었습니다. SBS 권혜리입니다.